요거 한번 코쿤이 한번 읽어볼래? 31년 전 개구리 소년 복격자 최소 4명 중 1명입니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991년 3월 말경 여의나루 선착장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는 145번 또는 76번 버스가 정차했습니다. 딱 보아도 앵벌이 같은 애들이 5명이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다음 날 TV를 틀었는데 생방송 개구리 소년 찾기 방송을 막 시작했습니다. 제보들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제가 보았던 버스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그날 분명 아이들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자 어느 순간 살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때 제보 전화를 했다면 아이들을 찾았을까요? 서울에서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지? 아, 그러니까 개구리 소년이 실종되고 나서 거기서 바로 죽은 게 아니라, 그렇죠. 서울로 끌고 와서 앵벌이를 시키다가 앵벌이 시킨 거지. 하도 이게 난리가 나니까 그 뒤에 데리고 가서 죽인 거다. 제보가 들어오니까 네. 방송 보고. 그 당시에 사실 그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사건.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를 해서 맞아요. 앵벌이를 시키거나 그런 일들. 이게 30년 전의 기억인데 이게 정확할까요? 나는 이건 완전 안 믿어요. 아까 일주일 전에 내가 버스를 탔어도 그게 무슨 버스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지. 일주일 전에 무슨 버스 탔는지 기억은 안 나도 30년 전이라 해도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평소에 다니던, 늘 타던 버스면은 난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어릴 때 303번 타고 다닌 거. 근데 놀랍게도 그 글을 쓰신 그분 연락이 왔대요. 글 쓰니? 오, 오 진짜 네. 너무 궁금하다. 아, 감사하네요, 그래도. 고맙죠. 용기 내주셨네. 나는 거기 올려놓은 거 그대로 뽑아온 거예요. 제가 봤던 버스 정류장 여기예요. 어느 쪽이세요? 이쪽, 이쪽이요. 한강 쪽.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 아, 그럼 진짜 충격적이었긴 했나 봐. 그쵸. 그 느낌이. 거의 한 10년 동안은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남의 얘기였어요. 그때까지 안 하고 제보도 안 했어. 의심을 하면 나오고 내내 곱씹어 보고 그러니까 안 잊혀지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다. 나 때문에 내가 제보를 안 해서 못 잡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책감이 많네요. 이렇게 글을 올린 거는 혹시 그 권여 헬리퍼스? 예, 그러고 보고 나서 거기에 불량 거기 그 고등학교 학생들인가? 그 학생들이 범인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봤거든요, 직접. 고등학생이 아니었어요.